네, 굿모닝 뷰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가격이 25% 인상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포스코케미칼과 LNF, 코스모 신소재 등 국내 주요 4대 양극재 제조 회사들은 올 2분기부터 배터리 셀 회사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25%가량 인상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일 가격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리튬과 니켈 등 광물 자원의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11월과 비교해서 올해 3월까지 1,086% 급등을 했고 리튬은 910%나 니켈은 91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배터리 셀 전체 가격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상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가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또 2차전지 주에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판가 인상 관련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철강입니다. 이 철강사와 완성차 업계의 상반기 가격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올해도 이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톤당 15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진행이 되는데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 연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원자재인 철강석 가격 상승은 물론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과 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 LNG 가격까지 모두 올랐기 때문인데요. 다만 조선사와의 후판 가격 협상은 여전히 난항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또 관련주들 실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관련 소식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수주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6척과 자동차 운반선 2척, 또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의 총 계약 규모는 1조 8천억 원이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주 목표치의 47%를, 대우조선해양은 5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LNG선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LNG선 15척을 수주했는데 올해는 이미 12척을 계약해서 작년 수주 실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운항 중인 LNG 운반선 중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기조에 따라서 LNG선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선주들 주가의 본격적인 반등세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앞세워서 대규모 신사업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는 최근 시장에 나온 여러 가지 매물들을 놓고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인수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오너 3세 최성환 사업총괄이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유통과 렌털을 이은 신성장 엔진을 발굴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이와 함께 블록체인 등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사업형 투자회사로 발돋움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사업을 강화할지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기업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